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뉴욕주 상원 11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뉴욕시 세입자들의 시큐리티 비판이 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학군에 대한 주정부 교육 지원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 마약 성진 통제 오피오이드 대신 의료용 마리화나가 처방됩니다. 취업이민 신청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한인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뉴욕주 상원 11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베이사이드에서 회견을 열고 뉴욕주 상원 출마를 공식 발표한 존 리우는 아시안이 거의 없었던 뉴욕시 정계에 디딤돌을 놓고 2009년엔 뉴욕시 정치인 서열 순위 3위인 감사원장에 도전해 성공한 최초 아시안입니다. 이번 리우 후보의 주상원 출마는 지난 2014년 현역인 토니 아벨라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한 지 4년 만에 재도전이며 민주당 내 독립민주컨퍼런스 퇴출 캠페인의 전략적 후보 추대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현재는 해체됐지만 과거에 독립민주컨퍼런스에 소속돼 있으면서 공화당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이어온 이른바 가짜 민주당 속가내기 캠페인에 리우 후보가 합세한 것입니다. 한편 한인사회와 리우의 긴밀한 인연은 2001년 한인들이 개고기를 판다는 채널11의 허위 보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초선시의원이었던 리우는 이 같은 왜곡 보도에 항의하는 한인사회와 함께 나서 싸웠으며 그 후에도 리우는 한인사회 현안에 적극 참여해 한인들의 편을 든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뉴욕시 세입자들의 시큐리티 디파짓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렌트비 허덕이는 서민들의 한숨이 늘어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13일 발표한 뉴욕시 시큐리티 디파짓 분석 자료에서 세입자들에게 미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많은 만큼 시큐리티 디파짓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세입자들의 시큐리티 디파짓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큐리티 디파짓을 렌트비의 1개월치로 제한하고 월별로 나눠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로별 살펴보면 맨해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납부한 시큐리티 디파짓 액수는 2억 1,6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브루클린 1억 4,500만 달러, 퀸스 8,600만 달러, 브롱스 4,900만 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맨해튼 세입자들의 납부한 시큐리티 디파짓 금액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집주인들은 매번 세입자가 들어올 때마다 수천 달러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지만 세입자들을 위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뉴욕주의회가 관련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학군에 대한 주정부 교육지원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최근 발표한 2018에서 19학년도 각 학군별 교육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버겐카운티 총 76개 학군 중 레오니아와 리치필드 두 학군에서만 각각 1.2%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 주정부 교육지원금은 늘었습니다. 특히 리버이지 학군은 주정부 교육지원금이 전년 대비 157.2% 늘어난 118만 3,206달러를 받아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한인 학생이 재학 중인 테너플라이 학군은 전년 대비 36.6% 인상됐고 잉그루드 클립스 학군도 24.4%가 늘어났습니다. 포트리 학군은 주정부 교육 지원금이 전년 대비 21.5% 인상됐고 파라모스 17.8%,
엣지워터 15.9% 등 각각 두 자릿수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버겐 카운티 거의 모든 학군에 주정부 교육 지원금이 늘면서 각 학군 내 주택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인상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뉴욕주에서 과다 복용 및 중독 문제가 많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대신 의료용 마리화나가 처방됩니다. 주 보건국은 12일 긴급 규정을 발표하며 심한 통증을 가진 환자들도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가 있는 환자들도 의료용 마리화나를 대체제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 규정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1일 정식 규정으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국은 다음 주 내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와 지정 간병인에게 구매 자격을 증명하는 임시등록 ID카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주는 초기에 암, 에이즈, 파킨슨, 루게릭 등 중증 질환이나 난치병에만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다가 2017년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됐거나 의사소견상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성 통증도 처방 허용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 의사 외에도 간호사와 의료보조원도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의 대통령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첫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첫 정상회담을 오늘 가졌습니다. 회담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은 상당 부분 트럼프 덕분이라고 트럼프를 치켜세웠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 가진 우리의 회담에 대한 진행 상황을 푸틴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핀란드 헬싱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 첫 공식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한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이는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대결이 아닌 협력의 정신으로 대화를 추구하며 문제 해결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문제를 언급했다. 나는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말한 것을 반복해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미국 내부 문제에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는 미국의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군축 협상 관련해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가 핵 확산 문제 종식을 매우 원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 즉 핵 확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가 승리했습니다. 프랑스는 4-2로 크로아티아를 꺾고 영예의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20년 만에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감격의 우승을 차지한 프랑스는 나라 전체가 축제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은 파리 최대 번화가인 샹젤리제 거리에서 수많은 인파 속에 개선 행진을 하게 됩니다. 1998년 프랑스의 자국 월드컵 우승 당시 150만 명의 인파가 파리 중심가로 쏟아져 나온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샹젤리제 거리에는 대표팀의 우승을 축하하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후부터 샹젤리제 거리를 전면 통제하고 경찰관 수천 명을 투입해 치안 유지와 테러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대표팀은 버스를 타고 샹젤리제 개선 행진을 마친 뒤 곧바로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인 엘리제 궁으로 이동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재하는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한편 결승전에서 프랑스의 4-2로 패한 크로아티아 역시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계획되고 역사상 첫 준우승이라는 대기록에 만족했습니다. 일단 결승전에 진출한 이상 월드컵 챔피언 자리도 넘나보던 크로아티아팀이 프랑스에 패하고 준우승을 해서 잠시 서운했지만 크로아티아의 400만 국민들은 크로아티아 국가 스포츠 사상 최고의 이벤트의 주인공이 된 것에 열광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한인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갈수록 합법이민의 문까지 좁히면서 한인들의 취업이민에서도 급감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3, 4분기 노동허가 승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한국인은 4.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7 회계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23%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전체 노동허가 신청 건수가 8만 864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비자 유형별 노동허가 승인 건수는 전문직 취업 비자가 68.1%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주재원 비자와 학생 비자 소지자는 각각 7.3%와 6.6%를 차지했습니다. 미주리 배심원단이 존슨앤존슨의 47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용 제품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다투는 이른바 베이비 파우더 소송에서 미국 미주리주 법원 배심원단이 거대 건강의약품 기업 잔슨앤잔슨에 약 47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CNN 등 미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8시간의 장고 끝에 잔슨앤잔슨은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22명의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5억 5천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41억 4천만 달러, 총 47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이는 잔슨앤잔슨의 베이비 파우더 등에 사용된 활석 함유 제품과 관련해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9천여 건의 소송 배상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The money really isn't the important part. It's for women to find out what was in talc and get it off there. 배심원단은 약 5주간에 걸쳐 수십 명의 전문가와 증인으로부터 활석 함유 제품과 난소암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증언을 청취한 뒤 결론을 내렸습니다. 잔슨앤잔슨 측은 이번 평결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불공정한 절차로 진행된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해서 계속 다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더에 사용되는 탈크, 즉 활석가루는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며 물기를 잘 흡수하고 피부 발진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미용 제품과 목욕 제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활석에는 성면을 포함하고 있어 난소에 작용함으로써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의약 업계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제조된 파우더 제품에는 성면이 함유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지난달 7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 전시됐던 평화의 소녀상이 이번에는 올바니의 뉴욕주의회 의사당에서 전시될 계획입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35대 7차 정기이사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주의사당에서도 소녀상 전시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인이민사박물관에 전시 중인 평화의 소녀상은 제작 당시부터 이동 전시를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고 합니다. 김 회장은 가장 어려운 곳인 연방의회 전시부터 시도했었다며 2차로 뉴욕주의사당에서 전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주의회가 휴회에 돌입하기 때문에 결의안이 동반된 전시가 성사되려면 내년 1월 이후가 돼야 합니다.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이 쓰레기 악취로 골병들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가 올해 유난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배출된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면서 흘러나온 오물에 벌레가 꼬이고 악취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한인 관광객은 첫 뉴욕 한인타운 방문인데 폐수 악취를 맡다 보니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인타운 입주자와 상인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관광객 발길이 잦은 한류의 심장부가 쓰레기로 위상을 잃고 있는 마당에 업종을 불문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거리 미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월 1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욕시경은 브루클린 블레이크 에비뉴와 파인 스트리트 델리 가게 앞에서 16세 소년을 총격 살해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오후 16세 피해자 저스틴 리치가 가게에서 나올 때 한 남자가 총을 뽑아 그를 쐈다며 서로 큰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총격 직후 용의자는 도주했고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지역 갱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라이커스 교도소에서 교도관 얼굴에 칼부림을 한 사건이 발생해 교도소 관리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라이커스 교도소에서는 매일 밤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 생활방들의 폐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방폐쇄를 반대하는 수감자는 약 1,200명 정도로 고정적인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3월에는 수감자가 교도관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고 지난달에는 수감자가 교도관을 폭행해 척추를 부러뜨렸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유모차에 있는 자신의 아기를 폭행하고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하철 안에서 유모차의 아기를 폭행했고 이를 본 한 승객이 왜 자신의 아기를 때리냐고 묻자 용의자는 칼을 들고 소리치며 이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며 승객을 위협했습니다. 용의자는 진술을 통해 자신이 위협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새벽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퀸즈 베이사이드역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행인이 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MTA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경 신원 미상의 행인이 역으로 진입하던 롱아일랜드 방향 LIRR 열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기차 운행이 오전 한때 중단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영주권 등 이민 수속 과정에서 보충 서류 요청 절차 없이 곧바로 기각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13일 앞으로 이민심사관들이 이민신청 서류를 심사할 때 서류가 누락됐을 경우 보충 서류 요청 또는 사전 기각 경고 등의 과정을 밟지 않고 기각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민심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13일 오전 9시 뉴저지 유니온시티의 3층 주택 건물 9채에서 5급 화재가 발생해 이 주택에 거주하던 2세 남자아이와 5세 여자아이 등 2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1시간여 만에 진압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11일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 거주 주민 8명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것을 확인한 후 이틀 동안 이 지역에서 6명의 환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대부분 감염 환자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뉴욕 가정상담소 김봄 신혜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도 한번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한인봉사단체협의회 의장으로 네. 함께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인봉사단체협의회가 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한인봉사단체협의회는 말 그대로 한인봉사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친목을 다지고 한인봉사단체들과 한인 지역 한인사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고요. 그 창립된 지는 2009년에 창립이 되는데 그 이후로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디렉토리를 배포를 했고요. 그래서 지역 단체들 디렉토리를 배포를 했고 또 이벤트로는 이번에 오늘 말씀드릴 그 커뮤니티 포럼 그거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는 그런 이슈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백인 남성이 뭐 한인 여성에게 침뱉고 네. 뭐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네. 이런 인종차별 이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왜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많아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또 뉴저지 팰리세이츠 파크에서도 또 시장 그렇죠. 어머님이 또 네. 그 페이스북인가 거기다가 인종차별적인 그 글을 게재하고 그랬죠. 근데 아무래도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기적절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그런 대응 방안 이런 그 행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미국 내에서 아시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네, 이렇게 인종차별했을 때 사실 일들이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들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일들이 더 많지 않나. 그래서 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사실 론 김 그 assembly member 주 하원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전에 기자회견을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시안 이미지가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신고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인들이 좀 아시안들이 네. 자신들의 뭐 직업을 뺏는다 뭐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한다면서요. 예, 그런 것도 제가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근데 또 정작 인종차별을 당하고도 이게 신고를 해야 하는 일인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떡하나요? 예, 그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커뮤니티 포럼을 개최를 하는 이유가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대처 방안을 제시를 해주는 게 저희 커뮤니티 포럼의 일일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커뮤니티 포럼에 대해서 네.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봄신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이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 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이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16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